오늘의 주력 종목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은 도움 말씀 주실 KB증권 프라임센터의 유영화 과장과 연결돼 있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주력 종목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오늘 시장에서 주목해 보실 만한 종목으로는 YM텍, 모트렉스, 유일에너테크, 포스코홀딩스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주목해 볼 만한 종목으로는 YM텍인데요. 이 회사는 릴레이를 만드는 기업입니다. 2차 전지 성장과 중장기적으로 좀 성장의 궤를 함께할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전기차 쪽, ESS, 그다음에 충전기 쪽 시장이 상당히 그 성장폭이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회사 글로벌 점유율 아직 1% 미만으로 상당히 낮기 때문에 아직 업사이드가 좀 남아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번 3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주가의 상승세가 좀 가파른 상황입니다. 수출 비중이 66%로 성장을 했고요. 영업이익률은 38%로 상당히 긍정적인 영업 마진을 거두면서 시장에 서프라이즈한 실적 성장세를 보여줬기 때문이라고 판단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 릴레이 시장이 파나소닉이나 덴소와 같은 일본 기업들이 좀 과점을 하고 있던 시장이었어요. 국내 기업의 마진율이 뭐 38% 이 정도로 나오는 거 보면은 결국 기존에 일본 회사들이 어떤 과점과 기술력으로 인해서 상당한 마진율을 거두고 있었던 좀 좋은 시장이었던 것을 판단을 한다면 이 회사 지금 현재 가동률이 100% 넘거든요. 근데 이제 100%가 넘기 때문에 라인 증설을 지금 하고 있고 11월에 완료가 되기 때문에 내년도는 P뿐만 아니라 Q까지 성장이 동시에 진행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실적도 기대해 볼 만하기 때문에 내년도 잘 보시면 좋을 만한 종목으로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모트렉스인데요. 꾸준한 실적과 새로운 성장 모멘텀이 기대가 되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내년에 좀 기대를 해볼 만한 종목이라고 보고 있는데 이 회사는 아무래도 이제 실적 좋은 자율주행 관련주로 이제 분류가 되고 있고 어떤 자율주행 관련 모멘텀이 있을 때마다 좀 기관들이 플레이를 좀 자주 하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우선 본업이 계속 좋습니다. 모트렉스의 주력 인비클 인포메이션의 경우에는 전방 산업인 자동차 판매 대수가 늘어나는 부분과는 별개로 옵션의 채택률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요. 뭐 주력 제품들의 MS가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 3분기 사상 최대 실적 달성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이외에도 뭐 고부가 가치 제품들의 판매가 잘 되고 있고 우호적인 환율도 동사 실적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로 인해서 올해 예상 매출액은 5,300억 원, 영업이익 585억 원 예상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탄탄한 본업 외에도 주목을 해보실 만한 투자 포인트 두 가지 말씀드릴 건데요. 먼저 성장산업인 2차 전지 쪽입니다. 동사는 신규 사업군인 쌍용차 배터리 패키징 수주를 향후 5년간 1,800억 원 규모로 체결을 했고요. LG에너지 솔루션의 배터리 셀을 공급받아서 동사가 패키징 후공정 처리를 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앞으로 뭐 그 쌍용차 이외에도 타 차종으로의 그 배터리 패키징 비즈니스 수주 확대를 좀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는 이제 자회사인 전진건설 로봇 주목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진건설 로봇은 국내 1위의 콘크리트 펌프카 제조 기업인데요. 현재 북미시장에서 탑3에 위치해 있습니다. 최근 북미시장 그 건설시장 쪽이 좋거든요. 수혜를 온전히 좀 누리고 있다고 보시면 좋고요. 향후 사운드 쪽에서도 수준화든지 중장기적 관점에서 기대해 볼 만한 요소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두 가지 종목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KB증권 프라임센터 유영화 과장이었습니다.